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늘에 뜨는 별이 아니라 땅에 뜨는 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식물인데요. 우리에게 별꽃이라고 알려진 어디에나 흔하디 흔한 바로 그러한 식물입니다. 그렇게 천대받을 만큼 소홀한 꽃이 아닌데 봄부터 그리고 늦가을까지 지천에 너무 널려 있어서 그런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지 아무도 눈여겨봐주는 사람이 없는 별꽃입니다. 별 모양을 닮았으니까 당연히 별꽃이라고 했겠죠. 날씨가 따뜻한 남부지방이라고 한다면 아마 겨울철에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별꽃입니다.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이 눈에 띄는 그런 흔한 꽃이죠. 더욱이 이 별꽃이 두 회살이 식물이니까요. 눈여겨보신다고 하면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. 물론 중부 이북지방에서도 된설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한 그런 별꽃입니다. 하늘에 뜨는 별이 아니라 땅에 뜨는 별. 재미있죠? 별꽃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참 예쁜 그런 이름을 가진 꽃입니다. 별이라고 생각해서 그 꽃을 바라보면 뭐 영락없는 별 모양으로 생겼으니까요. 사실은 그 잎이 한 장 한 장 꽃잎이 아니고요. 두 장이 하트 모양으로 한 장을 이루는 아주 특별한 하트, 즉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꽃잎이기도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자기 소원을 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. 낮에는 바로 이 별꽃을 보고 소원을 빈다고들 그렇게 알려져 있죠. 오늘날에는 잡초로밖에는 취급받지 못하는 이 별꽃이 과거 건강식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. 어디에나 흔하디 흔한 바로 이 별꽃이 건강식이라니요.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미나리나 냉이 그리고 이 별꽃과 같은 7개 종류의 나무를 7초죽이라고 해서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. 그리고 없이 살던 과거 우리 밥상에 밥에 넣어서 밥의 양을 늘리는 좋은 나물이 곧 이 별꽃 나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. 근데 이 별꽃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뭐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으로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.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꽃과 쇠별꽃 이 둘은 조금 알아두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려 볼까요? 자, 왼쪽이 별꽃이고 오른쪽이 쇠별꽃입니다. 잘 살펴보시면 꽃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별꽃은 암술이 3개이고 쇠별꽃은 5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지고요. 나중에는 다 이것저것 헷갈려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. 그리고 이 채널의 목적은 어떤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요. 좀 이 자연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자연에 대해서 눈이 뜨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요.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봄철에 소개했던 개별꽃도 다시 보기 한번 해볼까요? 봄철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산이나 계곡 근처에 가면 이러한
개별꽃이 참 많이 피어 있죠. 별꽃하고 그 꽃 모양은 참 유사하고 닮아서 언뜻 보기에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꽃 모양도 그렇지만 그 줄기나 잎 모양도 좀 왠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 별꽃 알아두시면 산책길이 즐겁습니다. 그리고 이 별꽃을 찾으셨다고 한다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소원을 빌듯이 이 땅에 뜨는 별, 이 별꽃을 통해서 소원도 한번 빌어보시는 게 어떨까요?